안녕하세요. 박문주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트라이포드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트라이포드는요, 픽 디자인에서 나온 트래블러 트라이포드입니다. 사이즈는 요만해요. 되게 작죠? 픽 디자인에서 만든 이 트라이포드는 조금은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라이포드를 완전히 해체해서요, 필요로 하고 좋아하는 기능들을 요 하나에 다 모아 놓으려고 상당히 애쓴 흔적이 보이는 트라이포드 중에 하나입니다. 몇 년 전부터 홍보하고 제작 과정을 공유하고 그렇게 해왔지만 아직까지도 출시가 안 되어 있는 모델 중에 하나예요. 운이 좋게도 미리 시제품을 하나 가져왔어요.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생각보다 작아요. 이게 트라이포드요 역할을 다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진 트라이포드인 것 같아서 우선 첫 번째는 휴대할 수 있는 가방이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가방은 네오플랜 소재로 되어 있고 네오플랜이 가지고 있는 이 쿠션감, 그걸 이용해서 제품을 아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립은 생각보다 좀 질긴 인조가죽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지퍼도 이렇게 방수 지퍼를 사용해서 생각보다 디자인 마감새나 이런 것들은 아주 훌륭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트라이포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상당히 작죠? 그리고 보통 트라이포드는 요 다리가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파이프 형태로 되어 있어서 세 개를 이렇게 배치를 하다 보면 부피가 커지는 게 사실이에요. 원형이 세 개, 원이 세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 트라이포드는 얘한테 각도를 줬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피를 최소화시키면서도 그 원하는 지지하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이 빈틈들에 아주 아기자기한 것들을 참 많이 넣어놨어요. 첫 번째로 보면은 툴이 있습니다. 다리 하나에는 이렇게 팔착형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툴이 있어요. 그래서 이 툴은 트라이포드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나사 육각 렌치 두 종류가 있어요.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이 트라이포드의 모든 기능들을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딸깍 껴지듯이 잘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설계 마감새가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다리 안쪽으로 이렇게 붙여 놓으면 접었을 때 간섭 없이 요 사이로 쏙 들어가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종류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카본으로 되어 있는 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처리가 되어 있는 애가 있어요. 물론 가격 때문에 그렇죠. 카본은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무게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진 않아요, 두 개가. 그래서 무게의 장점을 많이 가져갈 수는 없는데 이 트라이포드는 정말로 늘 휴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무게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무게를 줄일 수 있다면 그게 아주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카본 형태의 하나의 베리에이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4개의 그 단계로 빠지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둘 나오고요. 셋 나오고요. 넷 나와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요거까지 해서 총 5단, 5단 트라이포드가 될 것 같아요. 이 길이를 줄였기 때문에 충분한 높이까지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단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짧지 않은 트라이포드가 돼요. 그리고 요게 펼쳤을 때 기본인데 이거보다 더 낮추고 싶을 때는 여기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조금 더 벌릴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센터포를 올리면 충분히 더 낮게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용하면 더 낮출 수 있고요. 요 센터폴도 요걸 빼서 단계별로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낮출 수도 있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꺾어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라이포드 여기에 보면 센터포를 조절하는 그 조이는 나사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돌려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동성 때문에 완전히 밀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자석식으로 돼가지고 살짝 잡아 당겨서 돌려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상당히 디자인적인 거와 실용적인 거를 동시에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풀러주면 센터포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악세사리로 여기 그 발톱, 여기도 이제 육각렌치로 되어 있는데 이 발톱을 이렇게 스파이크 형태나 이런 걸로도 교체할 수 있어요. 바위라든지 산에 섰을 때 좀 더 견고하게 혹은 이렇게 그 평평하지 않은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스파이크 형태를 쓸 수 있도록 잘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이 센터폴이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이 센터폴에 보면 밑에 고리가 있어요. 이 고리는 보통 트라이포드를 이렇게 세워놓고 가방을 건다든지 무거운 걸 걸어서 트라이포드를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고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 안에 숨겨져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요 숨겨져 있는 요거를 빼는 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잡아 빼서 돌리면 이렇게 빠지게 돼 있어요. 요 디자인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요게 자석으로 돼 있어서 요 안에 있는 거를 요만큼 잡아 빼줍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건 뭐냐면 요렇게 펼쳐서 쓸 수 있는 핸드폰을 고정할 수 있는 고정 장치라고 그랬네. 요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요 트라이포드에 세워서 요 트라이포드에 이렇게 세워서 카메라 촬영도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이건 되게 아기자기하고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물론 이걸 별도로 구매해서 기존 트라이포드에 쓰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게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하면 이렇게 뽑아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텐션이 있어서 핸드폰을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스프링 형태로 되어 있어요. 요거 되게 탐나네요. 요거 보시면 알겠지만 요렇게 스프링이 되어 있어서 뭐 안에 들어가서 걸려 있거나 잘 안 나오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요렇게 자석으로 붙게 되어 있어서 필요한 모양을 잡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디자인이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센터포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걸 풀러서 올리면 요 위에 부분이 헤드에 해당합니다. 요 헤드인데 요게 조금 특이해요. 왜냐면 최근에 볼헤드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것 자체가 볼헤드 역할을 하도록 돼 있어요. 여기 볼이 있어요. 여기 볼이 있고 그걸 요렇게 그 옆에 걸로 잡아주게 되는데 그걸 뭘로 돌리냐면 요쪽에 돌리는 링이 있어서 이걸 풀어주면 헤드가 이렇게 볼헤드 움직이듯이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직각까지도 돌릴 수 있고요.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게 내장형이에요. 그러니까 볼헤드가 내장형인 거죠. 볼헤드 이게 지지하중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런데 10kg 가까이 되다 보니까 웬만한 카메라를 달았을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쓰는 방법은 이쪽에 있는 링을 돌려서 볼헤드를 고정하는 방법이에요. 볼헤드를 잡는 정도는 상당히 튼튼한 편이에요. 이 정도면은 제 생각에는 웬만한 카메라, 미러리스 같은 가벼운 카메라들은 아주 견고하게 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쪽은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요게 요로 이렇게 싹 들어가도록 해야지 되는군요. 그 다음에 여기는 도브테일 형태로 결합하게 되어 있어요. 헤드가. 그리고 양쪽 끝에 핀을 박아서 옆으로 슬라이딩 돼서 떨어지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 도브테일의 간격은 기존에 나와 있는 마킨스 플레이트나 이런 것들이랑은 결합이 아주 정확히 잘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결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요걸로 고정했잖아요. 고정한 링 바로 위에 락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락을 걸면 카메라 플레이트가 빠지지 않도록 돌려주면 락이 걸리고요. 이걸 반대로 돌려주면 풀려서 뺄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이렇게 수평계가 있어서 그 수평계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이 레바들이죠. 이 다리를 고정하는 레바는 재질이 알루미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견고하게 되어 있고요. 그거를 조이는 텐션은 여기 육각렌치 나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 안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요 렌치를 이용해서 간격을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정말 아주 작은 면적 안에 필요한 것들을 다 집어넣도록 설계가 꽤 잘 되어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고민해야 될건 아마 이 트라이포드가 지지 그 경고한 정도가 중요할 텐데요. 무게가 모양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가벼울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아주 가볍진 않습니다. 파트들이 알루미늄 같아요. 대단히 견고한 재질의 제품들을 사용해서 무게가 기본적으로 좀 많이 나가요. 그거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트라이포드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밑에서 지지해 주는 게 강하기 때문에 진동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해요. 그래서 트라이포드는 될수 있으면 무거운 걸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이나 뭐 이렇게 들이나 이렇게 여러 군데로 가야 되는데 너무 무거우면 들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떻게든 무게를 줄이면서 견고하게 만들까라는 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트라이포드 제조회사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밸런스를 잘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맨 밑에 요 다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마지막에 사용하는 다리가 생각보다 얇아요.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유격이 있습니다. 텐션 유격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결론적으로는 세워놨을 때 진동이 어느 정도 그 전달이 될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는 건데, 재밌게도 이 바로 밑에 단은 생각보다 두꺼워요. 그래서 위에 단만 풀어서, 다시 말해서 두꺼운 쪽만을 풀어서 사용하시면 생각보다 이 무게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떠나서 상당히 튼튼한 그런 형태의 트라이포드 역할을 해줍니다. 뭐 완성도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좋은 그런 트라이포드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락 하는 것도 생각보다 잘 텐션이나 이런 것들이 조절이 잘돼 있어요. 빨리 세팅해서 빨리 쓰기에는 아주 좋은 방법이 요런 형태의 결합 방법인데요. 그걸 그대로 쓰고 있어요. 사진을 조금이라도 시리어스하게 찍으신다 그러면 트라이포드는 아주 중요한 액세서리 중에 하나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제품의 완성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훌륭한 트라이포드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나온다고 그랬을 때꼭 한번 만져보고 싶어서 PMP 솔루션한테 요청을 해서 데모 장비를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마감도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마모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만 플라스틱을 쓰고, 부딪히거나 마모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알루미늄으로 잘 마감이 돼 있어요.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그런 트라이포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걸 떠나서 이 도브테일이 기본적으로 마킨스와 호환이 된다는 건 상당히 저한테는 인상적이네요. 왜냐하면 마킨스 플레이트가 저는 좀 많이 있고요. 워낙 단단하고 견고해서 자주 사용하는데, 그거랑 호환성이 있다는 거는 바로 얘를 사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라고 볼수 있고요. 단지 좀 아쉬운 거는 볼헤드의 역할을 하는 요게 그렇게 아주 정밀하고 부드럽진 않아요. 그래서 좀 교체해서 볼헤드를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좀 견고하고 정확하게 찍고 싶다 그러면 무겁고 불편하더라도 얘도 좋지만 뭐 이렇게 좀 튼튼한 지쪼라든지 맨프로토 요런 트라이포드가 좀 나을 수도 있고요. 들고 다니고 휴대하는 게뭐 자기한테 중요하다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이상의 견고함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트라이포드가 아주 훌륭한 솔루션이 될것 같습니다. 가장 큰 단점이라면 역시나 비싸. 일단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운 게좀 아쉽긴 하네요. 근데 요즘 이제 카메라들이나 이런 것들도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리즈너블한 그런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제품은 요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아요. 얘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휴대성이에요. 그래서 휴대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 정도 견고함을 갖는다. 요런 부피의 사이즈와 이 정도 무게로 저는 다른 솔루션은 없다고 생각돼요. 그런 면에서 아주 강점이 많은 그런 트라이포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요 제품에 대한 건, 요 제품 뭐 아직 국내에 본격적으로 런칭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사서 써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